부러워요, 키가. 저는 키 크시라고 얼굴도 크셔야 돼요. 선생님 문제 없습니다. 키 인정. 네. 세게 찔러야 한 번에 가요. 아, 진짜 왜 그래요. 아니, 피 뽑는 걸 누가 하죠? 아싸, 피 뽑는다! 누가 그래요? 오, 그래도 한 번에 가겠는데요. 실무실로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개그맨 문천식입니다. 저는 여기 원장님이랑 좀 친해요. 예, 뭐 여기 이제 방송국 매일 가는 길목이기도 해서 자주 들러서 인사드리고 뭐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는 곳인데 요즘 또 오랜만에 왔어요.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좀 걸리고 그래서 오랜만에 몸이 어떤지 점검 받아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컨디션 좀 안 좋다 싶으시면 한 번씩 편안하게 국내 병원이 됐든 여기도 괜찮고 어디든 가셔서 좀 의사 선생님이랑 병원 무수하지 마시고 좀 상담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팔 한 번만 쭉 위로 한번 올려보시고. 아프죠? 이게 직업병이네요.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가지고 통증이 더 생기는 거고. 간지러운 거랑 또 아픈 거랑 다르잖아요. 지금은 간지러워요, 아파요? 아파요. 그러면 생방송은 3시간 정도 녹화를 하시, 3시간 정도로 계속하시는 거예요? 생방이 2시간인데 주말 거를 녹음을 1시간을 하니까 매일? 5일 동안? 네. 그 목소리가 그 시간 동안 계속 나와요, 잘? 그래서 나름 목 관리하고. 어떻게 관리하세요? 적당한 음주와 적당한 음주와 감으로. 근데 요즘은 노래는 못해요, 네. 노래하면 목이 쉬니까. 아, 그럼 노래는 안 하세요? 네, 노래는 요즘 잘 안 해요. 문천식님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노래 하시면 진짜. 라디오 DJ 하기 전에 노래도 많이. 뮤지컬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. 결혼 전에 했었었는데 지금은 DJ 하면서 지금 네. 하신 지 좀 됐잖아요. 6년 차예요. 6년 차. 찌라시가 6년이에요? 지라시. 찌라시 말고. 지라시가 17년도부터 하셨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되게 오래되셨는데. 다 기억해요. 어떻게. 저 완전 관심 있잖아요. 그래서 아들이랑 그 뭐야 애육원도 가시고 막 그런 사진들도 보니까 제가 전에 애기 한 4살 때쯤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. 근데 보니까 뭐 착한 가정 3,000호 이렇게 뭐 뉴스 기사도 되셨더라고요. 선생님 뭐가 자연스럽게 따끔한 게 들어오는데요. 네네 약침을 좀 자연스럽게 넣느라고 목이 많이 긴장돼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반은 무서워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 이걸 혈액 검사를 할까 약침을 놓을까 막 하다가 여기 이런 데는 맞아주는 게 좋아서 인대가 늘어난 거는 결국에는 많이 썼단 얘기거든요. 골프는 운동이 좋긴 한데 재밌고 근데 뭐 이렇게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한쪽 방향으로 계속 한쪽 운동을 방향으로 문제가 반복하니까 하고 나서 스트레칭 꼭 테니스처럼 약간 팔꿈치도 쩌리쩌리 할 때가 있고 맞아요. 힘 많이 주고 치는 사람들한테 특히 더 그렇죠. 아픈 데는 말씀하세요. 따끔해요. 대변 소변은 잘 보세요? 비교적 잘 보는 편이에요. 여름에 오미자 차 이런 거 드세요? 잘 안 먹는데 잘 안 드세요? 커피 위주로 라디오 할 때 매일 커피 먹고 라디오 할 때는 목을 아까 이제 보호하셔야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미자 차랑 꿀이랑 살짝 섞어가지고 오미자 좋아요? 근데 연하게 드셔야 돼. 세게 먹으면 속쓰리거든요. 오미자 먹. 커피 한 잔은 괜찮은데 그 이상 먹으면 목이 좀 건조해져요. 하루 한 잔. 아이스 드시죠. 따뜻한 걸로 차라리 바꿔서 드시는 게 낫고. 그리고 이제 좀 여름도 지나잖아요. 그러면은 도라지랑 배랑 고아가지고 와이프한테 고아달라 그러세요. 꿀이랑 같이 해서 그러면은 목에 좋아요. 네. 네. 자, 5,000억의 사나이인데 이걸 못 맞으셔가지고. 5,000억의 사나이. 아파요. 네 개만 더 놓을게요. 목 아픈데 왜 다리 이거 팔 아픈 데다가 놓는 거고요. 아, 어깨 움직이라고 거기다 맞았어. 이제 하나. 휴가는 언제 가세요? 없을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마음 같아서 일주일씩 쉬고 싶은데 또 괜히 또 그냥 맡겨놓고 가기도 어렵고
컨디션을 또 계속 유지를 하셔야지 되니까.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라디오 듣고 오는데 맨날 고정으로 나오는 분이 안 나오면은 그쵸? 왠지 딴 곳 돌려서 듣고 싶어. 어머, 그럴까봐. 그러니까. 힘들게 위삭주기한 청취자들도 흩어지실까봐. 아, 맞아. 그럴까봐. 또 문 선생님이 이 밝은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. 좀 아쉬울 것 같아. 그래도 드라마나 막 이런 것도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. 많이 썼는데, 확실히 네. 드라마 또 이제 일주일에 3, 4일을 빼야 되거든요. 저 스케줄 맞추기 어렵죠. 라디오랑 상충이 되니까 하시고. 또 올인하셔야 되네. 네, 이걸로 한번 결실을 보는 데 한 거죠. 20년, 지라시에서 20년. 10년 만에 도 브론즈 맛을 주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네.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10년 정도 해보고 싶은데, 뭐 제 욕심대로 되나요? 맞아요. 근데 워낙 그 고정 팬들이 있으니까 거기는. 지금 추나베에 대해서 목만 좀 풀어드릴게요. 네. 집에 가시면 몇 시 정도 돼요? 라디오가 6시에 끝나니까 지금 6시 반이에요. 6시 반 되면 이제 식사하시고 애들이랑 좀 네. 놀고 그러시죠? 네, 맞아요. 아들이랑 뭐하고 노세요? 이제 좀 커서 아빠가 놀지 잘하고 보드게임 같은 거 하고 보드게임 벌칙으로 아빠 어깨 주물러 시기 어깨가 진짜로 그냥 서 계실 때는 아 키가 커서 몸을 좀 숙이고 계시나 했는데 이게 방송 마이크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또 짠하네요. 원래 남의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. 자, 잠깐 고개 살짝만 힘 빼보세요. 천장 걸어두시고요. 떨어지지 않게 조심. 이게 베드가 좀 작죠? 제가 너무 아프죠? 거기 힘 쭉 빼고 여기 가는 길에 들리시면 좋은데. 네, 선생님. 제가 되게 살살하는데도 이게 잠을 잘 자려면 어깨가 많이 풀려 있어야 되거든요. 네, 스트레칭. 네. 힘 쭉 빼고 아프시죠? 참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서 스트레칭 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네. 앉아보세요. 천천히 앉아서 다리 이쪽으로 내리시고 네. 자 이제 저를 따라 하시는 건데 키가 네. 크시니까 허리 쭉 펴고 이 자세여야 되는데 이 자세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. 여기 이제 쇄골 부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자 안 건드릴게요.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손은 고개는 뒤로 쭉 제끼고 쭉 좋습니다. 여기가 좀 펴지는 게 느껴지시죠? 예, 고개 내리고 이제 손 하나만 남기고 얘 내리고 고개를 이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요 흉쇄두근 풀리게 좀 시원하죠? 반대쪽 손으로 이제 예, 또 턱은 내밀지 말고 예, 요 상태로 해가지고 또 내리고 손 내리세요. 이번에는 귀 옆에서 이렇게 쭉 당길 거예요. 예, 옆으로 쭉 가게 팔은 어깨가 쭉 펴지도록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그 손으로 예, 쭉 내리면 엄청 시원하죠. 경판상근이랑 이 부위가 견갑거근 쪽이 시원할 거예요. 반대쪽 손으로 이게 지금 다치 아픈 팔이잖아요. 아까 그거를 많이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. 그리고 처음에는 옆에서 귀 옆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쭉 내려서 쭉 시원하죠. 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후두부에다 손 대고 쭉 내려주세요. 내릴 때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. 지금 한 동작이 6가지인데 그거를 10초씩만. 그럼 되게 60초면 돼. 1분이면 돼요? 네, 1분이면 돼요. 근데 그거를 하루 여러 번 반복하면 특별히 병원에 갈 일 없어요. 잠깐만요. 좀 나요. 좀 낫지만 엄청 팽팽하게 이제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. 자, 오늘 앉아보시고 문천식님이 저랑 이제 본 지 좀 됐으니까 제가 저희 검사님 앞에 굉장히 이쁘게 초록 색깔은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. 좋은데 그렇게 뒤쪽에서 이게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수치예요. 그래서 제가 뭐 살을 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도 원래 알고 있었던 부위잖아요.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거를 이게 네. 지금
어디 부위에서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400이 넘는 수치여가지고 음식 드시는 거 아무래도 술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보다 스트레스가 더 큰 원인이니까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숙면만 취해도 수치들을 좀 낮춰줄 수 있으니까 네.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스트레칭 열심히 알겠습니다. 파이팅! 네, 스트레스 안 받고 네, 네. 그렇게 합시다. 네. 네. 원장님 가끔 오는 곳이지만 다루는 솜씨가 한동안 하신 분이야. 조심하시고 워낙 노숙하시니까 쭉 잘 쳐주세요. 예, 좀 아파요. 쭉쭉쭉 너무 노숙하게 잘해주시니까 믿음이라고 편안한 마음씨 꼬마인사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요즘 여자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 맞아 조택구할 저도 그거 배웠어요. 그래서 제가 이플로 조택구할 해주세요. 젊은 사람들만 알아듣더라고요.